안녕하세요, 진수빈입니다. 지금 청담에 엄청난 언덕을 걷고 있어서 너무 숨이 찬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장대를 털어라. 좀 오랜만에 돌아왔죠. 화장대를 털어라. 에피소드 4, 4편인데 오늘은 정은우 부원장님 화장대를 털러 갑니다. 오늘은 정샘물이 아니라 에이바이봄. 에이바이봄을 가고 있어요. 정은우 부원장님은 청아, 마마무의 휘인씨. 이렇게 다양한 연예인분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은우 부원장님 메이크업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과감한 색감과 그 과감한 터치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쓰시는 색깔이나 쓰시는 색감이나 약간 좀 자주 애용하시는 그런 테크닉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좀 꿀팁을 쏙쏙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싫어. 진짜 내리막길.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너무 고되다. 근데 진짜 깔끔하다.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어제 바로 여기 아니고 바로 들어왔어요? 여기를? 자리를? 바로 여기로 들어가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제가 진짜 너무 고민하다가 제가 연락드린 거거든요. 왜요? 진짜 너무 고민돼요. 해주실까? 왜요? 연락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닌데? 아, 근데 이제 막 쉬운 건 아니라서 시간을 내는 것도 그렇고. 저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팔랑거리는데? 그러면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은우입니다. 네. 에이바이브에서 지금 부원장으로 있고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아하.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뻐요. 샵이 되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였어요. 엄청 영웅하죠. MZ 느낌이다, MZ. 네, 맞아요. MZ. 선생님, 자주 하시는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고객님들 층이 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웨딩보다는 좀 연예인 쪽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쵸, 여기 사진이 또 이렇게. 좀 화려한 걸 좀 많이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약간 누디하거나 아니면 네. 조금 더 화려한 느낌. 네. 근데 그리고 좀 신부님들도 해도 좀 고혹적인 느낌을 좀 선호해요. 깔끔도 좋아하긴 한데 음영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진짜 그윽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요번에 진짜 청아 씨 너무 예쁘고 휘인 씨 그거 올리신 것도 좀 봤어요. 맞아요. 약간 요즘 휘인이가 요번에 외국인 되려고 좀 많이 노력했었는데 머리 탈색을 했다고 했지. 아, 그니까요. 되게 색다른 느낌이던데? 맞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요번에? 약간 그 탈색 하시고 나서. 탈색하니까 이 친구가 엄청 풀톤이라 생각해서 핑크톤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네. 머리를 탈색하니까 피부색이 조금 더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웜한 느낌으로 충분히 많이 풀릴 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 친구가 원래 렌즈를 안 꼈었는데 렌즈까지 많이 끼고 하니까 변화가 좀 많이 되기는 했는데 드라마틱하던데요? 저는 느꼈을 때 사진 보고. 아, 그래요? 근데 드라마틱하다고 했는데 막상 방송은 또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 가야 되나? 컨투어가 생각보다 방송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어찌됐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느낌을 주려 노력했다. 미국 언니 노력을 했다. 미국 언니 노력을 했다. 네. 청아 씨는요? 청아요? 청아는 이번에는 그래도 뭐랄까 회사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시안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표현해주는 걸 조금 집중을 많이 했고 원칙 끼쟁이니까 뭘 해도 그 끼를 잘 표현을 해도 재밌죠. 재밌어. 할수록 재밌어. 진짜 재밌겠다. 재밌어요. 진짜 아무래도 데일리 고객님하고 연예인들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돌들하고. 네. 그러면 청아 씨나 휘인 씨한테 요즘에 좀 자주 쓰시는 제품들 좀 있나요? 본격적으로. 있죠. 휘인이가 딱 쓰는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 청아는 조금 아니 지금은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휘인이는 솔직히 딱 있어요. 여기는 보통 제품이 웨딩이나 데일리나 가장 무난한 제품들로 가장 무난 깔려있고 조금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가 약간 너무 무서워. 출장이 갔다 와가지고. 가. 너무 깔끔. 약간 휘인이는 이번에 이걸로 거의 다 한 것 같아. 운명 잡으려고. 예쁘다. 너무 예쁘죠. 근데 약간 겉 표면이 포슬포슬하잖아요. 맞아. 그러면 섀도우 표현도 조금 포슬포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타샤 와우. 이거 진짜. 발색 이런 거. 이게 생각보다 쓰고. 회기가 도는데. 네. 그게 또 느낌이 또. 네. 약간 괜찮아. 미국 언니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 두 개 좀 많이 쓰시는 거죠. 네. 휘인이는 딱 요즘이 지금 맨날 딱 항상. 요거. 들고 가는 아이가 딱 요 녀석이 가장 메인이었어요. 생각나는 게 지금 딱 이거. 우선은 이거를 깔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베이스는 어떻게 하세요? 피부 베이스? 가수 특징이 피부가 땀을 많이 흘리고 덮기도 많이 덮어야 되고 하니까 우선은 비비랑 섞는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비비랑 거기에다가 컨실러 액상제형 섞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피부 맞추는 색깔 좀 섞고 그래서 저 비비 섞는 거 좋아하는데 조금 더 오래가고 각질이나 그런 거 계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래가고 트레이가 투명이네요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좋다. 그럼 파운데이션은 보통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약간 어떤 분들은 리퀴드 약간 묽은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약간 밀도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저는 클리어도 좋아하고. 네, 정생물 거 저는 따로 저기 빼놓고 옆에 있고. 네. 클리어가 커버력이 조금 확실히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런 거 많이 쓰고. 해라. 네, 이것도 많이 쓰고. 비비는 비비? 유녀석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정생물 그냥 이렇게 빼놓고. 아예 그냥 계속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그 자리예요. 작은 사랑이요. 그럼 글리터 제품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약간 부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글리터 제형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글리터 제형? 어떤 사람들은 루스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습식 좋아하시고 여기서 펄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데일리하게 오히려 저는 쓰는 아이들이고. 진짜요? 저는 그냥 보시면 여기 너무 엉망진창인데 여기 진짜 엉망진창인데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예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을 쓰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다 모으셨어요? 언제요? 항상 그럼 부원장 약간 이런 루스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좀 포인트로 하나 똥 이렇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액상을 발랐을 때는 제가 발라놓은 섀도우가 조금 변질될 수 있어서 굉장히 고정은 생각보다 글리터가 잘 붙으니까. 맞아요. 네. 잘 붙어서 오히려 그냥 미스트나 픽서를 한번 해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만 딱 표현을 하세요. 뭔가 그걸 굉장히 붙이겠다고 집착을 하더라고요. 별은 뭐예요, 이거? 이거 비즈. 비즈공예 아니죠? 이거는 여기 비즈공예실인가요? 이거는 차가 실패하는 것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좀 그리고 영한 애들 할 때는 조금 귀엽게 붙여주고 싶어서 언젠간 쓰겠지만 아직 영한 애들 여기 좀 더 있어요. 영한 애들 이렇게. 영한 애들 너무 웃겨. 영한 애들. 안 붙여주면 기분 나쁠 때. 저 영하지 않은 거예요. 웨딩에는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맨 처음 딱 하고 섀도우를 하기 전에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전 조금 포인트 색감들이 많고 블러셔. 그러게 블러셔가 왜 이런데? 그래서 거의 섀도우나 그런 걸로 많이 해놔요. 이 너무 쾌감. 아니 때마침 며칠 전에 정말 저 정리를 했어요. 아니 그거 상관 정리하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역시 자신 있다. 역시 나름 자신 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를 보면은 다 뮤트 톤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블러셔에 좀 더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죠? 어떤 분들은 눈썹. 네. 어떤 분들은 속눈썹. 네. 근데 있죠. 부원장님 하나만 집착한다. 나 요거 좀 집착한다 하는 거 있나요? 윤곽. 윤곽. 이건 처음 나왔다. 윤곽. 그건 윤곽. 윤곽은 왜요? 윤곽이란 뭐 쉐딩? 아니요. 윤곽이라는 전체적인 게 느낌. 얼굴의 비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눈이 만약에 그건 저랑 비슷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을 만들 수 있는 윤곽 형태를 기본에 잡아놓으면 생각보다 윤곽을 잡아놓으면 눈이 그 사이즈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올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베이스에서부터 과해지긴 하지만 베이스도 그렇고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와서 얼굴형이나 나이나 그게 확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윤곽이라면 눈썹까지 보통 포함이잖아요. 눈썹 때문에 얼굴형이 아예 달라지기도 하고. 맞아 맞아요. 윤곽도 뭐 윤곽도 입술의 비율이라든지 그러면 진짜 얼굴형이나 뭐 이렇게 느낌이 다 달라지니까. 맞아 맞아. 그거 중요하고. 이랑. 그리고 약간 이것들을 먼저 친구님한테 이거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여기 블러셔가 오히려 부드럽게 풀리기가 베이스 섀도우를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맞아. 이분도 잡아주고 그래서 맞아. 컨셉은 여기서 색깔을 우선은 잡고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고 잡았으니까 여기서 찾아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섀도우 먼저. 베이스 잡고 블러셔 뭐 어떤 톤을 할지 잡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오, 이걸로 먼저 좀 잡아놓으시고 네. 오. 오, 되게 색다른 방법이네요. 네, 약간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얘네들은 이렇게 보기가 좀 쉽게 나와 있는 제품이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보통 깔려있는 애들이 뚜껑으로 제품이 안 보이는 거. 진짜. 진짜. 네. 다 막혀있는 애들. 사실은 자주 쓰고 되게 제형이나 텍스처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뚜껑이 열려있는 아이들이 보통은 안 보이는 언제든지 써야 되는 거. 그러게, 여긴 다 투명이네. 네. 그래서 바로 보고 이 제품에 이 제형 어떠니까 보고 확인하고 그걸 쓰려고 합니다. 진짜 다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색조들이 좀 많은 것 조금 같아요. 조금 균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나는 웜톤이나 쿨톤으로 안 쓰려고 했는데 다 웜톤 같네? 아니에요. 쿨 많아요. 근데 많아요. 약간 진짜 약간 다양하게 쓰려고 좀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다양하게 좀 혁신적인 느낌으로. 왜냐면 저는 특강 때 저희 학생들이 약간 아이라인은 꼭 점막을 꼭 메꿔야 돼. 뭐 라이너는 꼭 여기까지 빼야 돼. 이거에 되게 집착하지 않게 배운 지 얼마 안 되면. 네. 근데 아이돌 그때 특강을 해주실 때 오히려 점막을 안 메꾸는 게 눈이 더 커 보일 수 있고 네. 더 시원해 보일 수 있다. 그런 눈들이 있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약간 에? 이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깨는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맨저 아카데미에서도 강의를 해봤을 때 오히려 나중에 애들 아카데미 애들이 만나서 하는 말은 기준점이 너무 제가 너무 다 열어놔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준점이 너무 넓어. 그러니까 야, 꼭 발라야 될 것 같아? 야, 라인을 꼭 거기까지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너무 헷갈려. 네? 약간 이렇게 된 거야. 잘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자가, 직속 제자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제자였다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틀에 갇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FM들은 힘들다. 여기.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옆자리 FM이시거든요. FM? 맨 처음에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겨.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립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 아, 그래? 근데 될 때까지 시키긴 하잖아요, 또. 아, 그건 맞아. 안 너무 되면, 무서워. 모델이 안 되면 제가 앉아서라도 일로 와봐라. 해보자, 다시. 근데 이런 선생님이 없으셨거든요. 너무 직접 모델을 해주셨어요. 가끔 너무 그립잖아요. 아, 진짜. 저희도 너무 그리워요. 이거는 저희 초빙 안 되나요? 그러니까 초빙 특강 약간 이런 거 안 되나? 그럼 언제든 갈 생각이 그래. 불러만 주세요, 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럼 혹시 립으로 좀 들어갈 텐데. 립이요? 립은 진짜 호불호가 좀 강해서. 이게 진짜 립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립이 진짜 어려워요. 립이 진짜. 립이라는 게 사람마다 촉촉하다고 느끼는 느낌이. 느낌이 달라. 달라요. 맞아. 어떤 사람은 약간 이렇게 이런 뽀송한 제형을 발라도 입술을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러면 약간 휘인씨 요새 많이 쓰는 립 제품이 뭐예요? 휘인이는 수시로 건조해야 되거든요. 휘인이 너무 어려운 친구인데? 휘인이는요 그냥 수시로 계속 발라줍니다. 사실은 처음 발랐을 때 예쁜 거는 약간 스머징된 제품.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해요. 너무 예쁘겠다. 그치만 오버립을 되게 좋아한다. 맞아요. 오버립을 했을 때 얼굴형이 조금 덜 동그래 보이면서 이 보완이 된다. 삼각존 여기 예쁜 사람 알아요? 여기? 윤주? 윤주. 눈빛이 여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약간 입가 이런 여기. 여기가 너무 예뻐하고 야 너 여기 왜 이렇게 예뻐? 그래서 저게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면서 그 뾰족한 그게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부원장 그거를 누가 거기가 예쁘다고 해주겠어? 메이크업 아트. 약간 이런 거를 처음에는 발라요. 얘네가 에뛰드 하우스인데 그나마 이게 붙어있으면서 휘인 입술을 안 건조하게 만드는 제형이더라고요. 얇게 밀착돼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휘인이가 발랐을 때는 덜 건조하다. 어, 그래도 요 색상 느낌. 네. 오, 오 신기하네. 이런 제형이었고. 청아 씨는 어떤 거 자주 바라죠? 뭐 매번 너무 다르시긴 하지만. 청아는 붉은색을 싫어해요. 진짜요? 붉은색을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청아는. 그리고 입술이 좀 도톰하시잖아요. 예, 입술, 근데 붉어서 얘굴에 색이 너무 많은 게. 많아 보여서.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청아는 약간 립스틱 제형. 아, 너무 좋아. 응, 이런 게요. 쫙 입혀지는 제형. 입술 색깔이 진짜 예쁜데, 이런 제형. 혹시 입술 색깔이 이미 짙으신가요? 아니요, 안 짙어요. 어, 너무 좋아. 좋았는데, 너무 핑크고 입술 외곽 선도 없어요. 어, 너무 좋아. 응.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좋아하는 입술. 네. 이렇게 샤샤샤샤샤샤샤. 그리는 대로 이렇게 늘어나요. 어, 너무 좋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립스틱이 너무 잘 맞으시겠다. 네. 아니면은 이것도 많이 발라요. 얘네. 이거 립밤이거든요. 어, 이거 너무 사용해보고 싶었어. 예쁘다. 이거 오. 색깔이. 이건 뭐야? 요즘에 라디오 하면서도 맨날 바른다고 했어요. 아. 오, 약간 블러셔로 해도 예쁘겠다. 그런가? 아, 근데 얘네 블러셔도 예뻐요. 얘네 제형이 너무 그냥 초크. 막 바르기 너무 좋아요. 핏으로 맞춰요? 이게 뺏긴 것도 있고 청아가 가져간 것도 있고 저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준 거예요. 네가 너무 잘 쓰면 써라. 오, 제발 써라. 오, so cool.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웃긴 거 화보 제형은 저는 이런 거. 화보? 화보 찍을 때는 오. 입술이 착 발라붙으면서 조금 얇으면서 약간 조금 립스틱 제형이 오히려 화장품 광고나. 우와, 어, 그거는 처음 들어봐요. 광고나 화보나 그런 거는 전 오히려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있는 제품? 아~ 여한 제품은 오히려 살짝 요런 라인. 젊은 라인인데. MZ 라인? 네. 좀 고가 라인? 네네. 살짝 브랜드 라인. 브랜드는 약간 뭐랄까. 얘네들 돌첸가바나나 맥이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화보나 그런 거 하기 훨씬 나아요. 근데 진짜 고가 라인들은.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건 닉스 맞아요. 오, 헤어라인. 이거는 또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써요? 색깔이 이거는 너무 특이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 마이갓, 왜 이렇게 띡해. 이거를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지나가다가 봤는데 와 뭐야 자다가 꿈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도대체 이거를 안 바르면은 안 쓰면 언제 써보겠냐.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은 버릴 수 없다. 아 얘들 좀 유물 같은 아이죠. 얘네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쓸 수 있지. 잼. 얘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 그 입생 아닌데 이 에뛰드 하우스 그 라인 완전 콜라보를 버전 아니에요? 얘네 그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아, 이거는 거의 정생분의 마무리 카트에 싸는 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냥 이걸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아 뭐야 너무 편하잖아. 네. 우리 왜 이거 생각 못했어. 근데 이게 되게 비싸답니다. 아 그래? 비싸답니다. 아, 저희 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런 모샵에 있진 않죠. 너무 비싸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편하겠다. 브러쉬를 또 따로 여기서 막 안 챙겨서. 생각해보면 브러쉬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안 쓰는 브러쉬가 맞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 마무리 박스 정도는 만들 수 있다. 마무리 존을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네. 투명한 거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브러쉬. 자 그럼 브러쉬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 네. 텐데. 아. 브러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이크업 레슨을 하다 보면 브러쉬 무늬가 진짜 많아요. 저도 네. 브러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좀 주로 쓰시는 편이세요? 근데 저는 브러쉬를 쓴다?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브러쉬를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동그란 모양이고 이렇게 힘이 없는 브러쉬는 발리는 게 넓게 부드럽게 빡 이렇게 나풀나풀 날리면서 발리니까 전체적으로 색이 선명하게 안 묻는다는 뜻이라는 이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역시 해석이 달라. 그래서 약간 얼굴 외곽이나 이런 데는 나풀나풀하게 날리면서 써주시면 좋다. 그리고 약간 요런 브러쉬는 너무 넓게 펴지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맞아요. 요런 아이는 포인트 T존이나 약간 요런 부분들 이것도 여전히 힘이 좀 없는 아이를 맞아, 써야지 맞아. 바이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써주실 수 있다. 비싼 거예요. 골드 부의 상징. 그리고 약간 블러셔든 요런 거 이건 얼굴 너무 사이즈 좋아.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시고 또 써주실 때 중요한 건 이 끝부분에 색이 묻기 때문에
여기 끝 브러쉬의 여기 위치를 보고 피부에 닿는 각도를 생각해 주시면서 발라주시면 후뚜루마뚜루 바르면 얼굴이 이만해져요. 맞아요. 제발. 여기 부분이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서 블렌딩 시켜주시면 좋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아, 네, 잘 소개했어. 저 화장실 되게 특이한 곳이 많아요. 영양제. 어, 이거. 네. 혜림 실장님도 영양제 있으세요? 영양제. 이게 살기 위해 있는 거야. 두유. 살기. 이게 너무 새벽 출근이 많으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 복근에. 맞아요. 초코 당 떨어지지 어머, 않게. 기다립니다. 자, 이제 아, 이건 너무 현실 고충이다 진짜. 항상 제가 화장대 털기 마지막으로 아티스트분들께 이제 지금 꿈나무들 메이크업을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이 또 많이 보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이제 입문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그분들한테 이제 한마디씩 해주는 걸로 지금 아우트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잘 생각해보세요. 이 길이 꼭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답니다. 그거 맞아요. 아름답지만 않다는 거. 아름답지 않아요. 재밌기는 한데 사실은 진짜 힘들고 많이 힘든 직업이다. 많이 힘들다. 생각보다 더 한 3배는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요. 네. 사실 재밌긴 재밌어요. 한 5년 이상 지나면 재밌어요. 그 전까지는 5년은 나에게 없는 거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오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 놀 거 한 업그레이드 한 두 달 빡세게 놀고 그리고 그 다음 먼저 보고 그리고 올 거 뭐라 문은 열려 있는데 5년은 없다. 정말 중요한 날 중요하게 해야 되는 예민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엄청나게 예민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 놓쳐야 될 부분도 있고 놓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 추천하지만 추천 안 하기도 한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모두에게 추천하진 않는다. 네. 정말 좋아하고 내 인생의 5년은 한 100세 인생이니까 5년 정도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봐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보시는 것을. 맞아요. 완전 티스러운 바람이었나? 너무 피. 티스러웠지만 진짜 와닿았어요. F가 느끼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전 PT. 아, 너무 감사해요, 부원장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메이크업도 다음에 나올 때 유심하게 좀 봐주세요. 우리 부원장님이 하신 네. 거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도 자주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